보다 다행입니다. 오늘은 제가 1월 말에 데리고 온 또 선물 받은 창들 분갈이 해주고 성장기 한번 보여드리려고 데리고 나와봤습니다. 짜잔. 이렇게 에오니엄 속 애들도 얘도 뿌리를 없이 이렇게 몸뚱만 이렇게 왔었는데 뿌리 내려갖고 지금 이렇게 생글생글 되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얘 모양 보세요. 너무 예쁘죠? 할로윈. 얘가 철한데 얼굴이 많이 풀렸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쌩얼 이렇게 예쁘게 군생처럼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풀려서 너무 예쁜 건데 할로윈이 대체로 이렇게 많이 자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짜잔. 아기 스포클론 하고 뭐 블랙킹, 블랙맘바, 뭐 마왕 이런 애들. 이렇게 보면 마왕 얼굴을 많이 줄였어요. 저희 마왕이 요런 창들 중에서 제가 이제 마왕을 이제 드리고 키우면서 조금 약간 자리 잡는데 힘들었어요, 얘가. 그래서 마왕인데 얘는 크고 얘는 작죠. 같은 키우기로 왔는데 얘는 쟤는 얼굴을 많이 줄였어요. 얘도 얼굴을 많이 입장수를 줄였어요. 입장이 너무 이렇게 두텁고 한엽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물을 안 줘도 갑자기 이렇게 뭐라 그럴까 물은 듯이 물컹물컹하게 하엽이 져갖고 겁이 나서 물을 안 줬는데 위에 소량 조금 살짝 주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막 또 검게 하엽이 주고 그래갖고 겁이 나서 물을 안 줬더니 뿌리 안착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입장도 많이 줄이고 또 새끼를 또 품고 있어갖고 네 개 중에 다 새끼를 세 개 하나만 빼고 새끼를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구를 품고 그래갖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얘는 색깔을 좀 예쁘게 많이 들이고 있어요. 얘는 이제 거리대 나가서 색깔을 들이고 얘는 베란다 안에서 아직 초록초록하고 얼굴 수는 많이 줄였어요. 그러니까 물을 안 주다 보니까 자기 입을 계속 하엽을 지는데 그러니까 물을 안 준 이유가 물컹물컹하게 하엽이 져요. 이상하게. 얘네들은 안 그런데 쟤네들만. 그래서 물을 안 주니까 계속 자기 입을 하엽을 지더라고요. 그래서 냅뒀는데 이게 봄에 검게 하엽이 지면 무릎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왕이고 얘네는 블랙맘바 애들. 얘는 블랙킹, 아기 블랙킹. 얘네들은 블랙맘바 스포클론. 스포클론이 색깔이 제 거는 라인만 걸붉은데 꽃보다 다행님은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네요. 왜 제 거는 그렇게 안 들을까요? 근데 같은 스포클론이라도 이렇게 드는 애들이 있고요. 이렇게 드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 제가 이제 10개에 35,000원짜리 또 10개에 3만원짜리 드렸을 때 이렇게 라인이 좀 이렇게 깊게 있는 애들, 좀 라인이 깊게 있는 애들을 좀 이렇게 눈에 선별되는 애들을 좀 이렇게 데리고 시켰는데 그런 애들을 지금 여기 모둠을 시켜준 거고 이렇게 같이 데리고 와도 얘는 요렇게 라인만 같은 그 모둠인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 뭐라 그럴까 저는 요런 분위기 있는 애들을 5,000원을 추가를 하면 색깔이 좀 더 진하더라고요. 보니까 3만원짜리하고 35,000원짜리 약간 이렇게 색깔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35,000원짜리 10개 하나는 3만원짜리 10개 이렇게 해서 20개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 라인이 좀 깊은 애들 이렇게 심어준 거예요. 검은 라인이 좀 깊은 애들. 근데 이렇게 루밍처럼 변할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애 그래서 일부러 루밍을 데리고 왔습니다. 루밍이 좀 까탈스러워요. 올레드 이런 창들이 좀 까탈스럽고 초보자님들 올레드 이런 애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계절도 얘네들은 2월하고 3월달 분갈이를 맞춰야 돼요. 창들은 그래서 이제 잘못하게 되면 이제 4월달 원래 다른 다육이들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이렇게 좀 쌀쌀할 때 분갈이를 해야지 안전합니다. 이렇게 왜냐면 너무 따뜻할 때 분갈이를 하게 되면요 초보자님들은 잘못하면 무름으로 갈 수 있어요. 특히 이제 흙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무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위에 살짝 한 1cm에서 2cm 정도 젖을 정도 푹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밑에 화분의 물구멍에 물이 흐를 정도로 푹 주시게 되면 뭐라 그럴까 이렇게 뿌리 활착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화분마다 또 틀리고, 이게 배송이 되어서 오는 애랑 포트채로 내가 데리고 와갖고 뽑아서 분갈이 하는 애들은, 포트채로 분갈이 하는 데는 뿌리 한 채가 빨라요. 근데 택배 배송해갖고 뿌리가 말려서 오는 애들은요, 뿌리 한 채하기 상당히 좀 늦어지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 날씨가 따뜻해지면요, 조금 빠르긴 빨라요. 근데, 물을 듬뿍 주시게 되면 이걸 잘 주셔야 되는데, 초보자님들 그걸 잘 모르다 보니까, 뭐 환기가 잘 되고 밖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베란다 안 문 닫아 놓고 또 환기도 제대로 안 되는데 이렇게 키우게 되면 물이 잘 안 마를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물을 잘 마르게 또 배수층도 좀 높게 해서 흙도 좀 이렇게 물마름이 좋게 해서 심어주면요, 뭐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라 그럴까, 흙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걸 초보자님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죠. 이렇게 해서 데리고 나왔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애들은 뿌리 안착이 잘 되고 어떤 애는 뿌리 안착이 잘 안 돼요. 같이 데리고 왔는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드는 건요, 얘네들이 특이 케이스예요. 원래 스퍼클론이 이렇게 올 레드식으로 물들지는 않거든요. 이게 정상입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물드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블랙킹이랑 스퍼클론이랑 거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 사실 뭐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라 그럴까, 같은 애가 그 모양이 약간 깊고 안깃고의 그 차이점밖에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작은 애들을, 얘네들을 키워놓고 막 섞어놓고 그러면 얘가 블랙킹인지 블랙맘마인지 그게 저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 미국 사람이랑 중국 사람이랑 결혼해갖고 애기를 낳아서, 또 아니면 미국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애기를 낳아서, 그러면 애들이 비슷비슷할 거 아니에요. 아시아계하고 또 이제 미국계 이제 저기 해갖고 결혼했으니까. 근데 거기서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블랙킹, 뭐 스퍼클론 무슨 차이에 물어보는데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 지금 제가 말한 거 있죠. 중국 사람이랑 미국 사람이랑 결혼한 거랑 한국 사람이랑 미국 사람이랑 결혼해갖고 애를 낳았을 때 그런 분위기 아시죠? 어떤 얘기인지. 그런 차이지, 별 차이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새끼들을 막 이렇게 키워놓고 섞어놓고, 이름표가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이름표가 뽑혀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름을 표를 안 해놓은 건지. 그러면 가끔가다 이렇게 얘를 보면 얘가 블랙킹인지 스퍼클론인지 얘 뭐지? 그리고 스퍼클론 애들이, 작은 애들이 갑자기 푹 컸어요. 애들이 지금 얘가 블랙맘바 스퍼클론이죠. 근데 얘네 블랙맘바 애들이 더 큰 애들이거든요. 스퍼클론이 제가 데리고 왔을 때 아주 작은 애들이었어요. 근데 작은 애들이 이렇게 컸답니다. 이렇게 컸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크다 보니까 얘네들 블랙맘바, 거진 얘네만의 증거예요. 얘네들이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섞여져 있다 보니까 얘네들 블랙맘바는 좀 약간 노란기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노란기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물이 빠지고 그늘에 있어 보면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블랙맘바, 블랙킹 이렇게 이름표가 분실이 돼갖고 섞여져 있으면요, 주인장도 사실 못 찾아요. 이것도 수입해서 두르고 왔는데 이 사람이 이거를 진짜 뭐 씨앗을 발화를 해갖고 씨를 파종을 해서 키워갖고 그래서 뭐 이렇게 쪼고, 그것도 약간 헛갈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비슷비슷하니까 섞어놓으면 그렇게 얘네들을 구분해서 찾기란 좀 많이 힘들어요. 뭐 이렇게 루밍하고 스퍼클론하고 얘네들은 확연히 틀리죠. 근데 또 이것도 알쏭달쏭한 게 뭐냐면, 저희 스퍼클론이 루밍하고 너무 좀 닮았잖아요. 얘를 루밍으로 팔아도 루밍으로 진짜 이걸 농장에 루밍으로 팔아봐요. 농장에 루밍으로 알고 살지 이거를 스퍼클론으로 얘네 생각을 하겠어요? 이렇게 빨간데 루밍 같잖아요. 색깔이 누가 얘를 스퍼클론으로 보겠어요. 이렇게. 그쵸? 얘가 지금 뽑혔어요, 얘도. 이렇게. 이게 자꾸 이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계속 둬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치게 되면 뽑혀요. 화분도 안 들어가요. 제가 막 낑겨서 자리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애들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얘가 큰 오리지널 아메리칸 스윗 스포클론이에요. 그러니까 오리지널이죠. 얘네들이 원조. 오리지널 미국에서 데려온 오리지널 아메리칸 스포클론인데, 얘는 블랙킹. 요즘에 그러니까 스포클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름이 신종이 나와야 되잖아요. 얘네들이 블랙킹 이런 식으로 똑같죠. 얘도 이렇게 처음에 올 때는 이렇게 오므라져서 왔어요. 저희 집에서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쑥 이렇게 안으로 펼쳐졌는데, 얘도 이제 조만간 저희 집에서 크게 되면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많이 굶기지 않고 키우다 보니까 입이 어느 정도 말캉말캉해지면 물을 줘요. 그리고 얘네들은 제가 키웠을 때 느낀 것은 사계절 무난하게 키울 수 있어요. 사계절 무난하게. 겨울도 강하고 여름도 강하고. 여름에 저는 더 얘네들이 뭐 여름 아리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요. 강한 햇빛은 피해 주셔야 돼요. 너무 강하면 애들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한여름 36도가 넘는 그 이제 거리대 내놓을 때에는 36도가 넘을 때 차강을 해주셔야 돼요. 차강을 해주셔야 되고, 뭐라 그럴까. 장마차 빼고는, 그리고 한겨울 빼고는 무난하게, 그래도 겨울은 이제 베란다 안에서 이제 키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키우는 거고, 여름에는 장마철만 좀 조심하시면. 근데 장마철에도 무사하게, 그러니까 동양에서도 예쁘게 잘 키울 수 있는 게 창애들이거든요. 쉽고, 얘네들이 뭐 하엽을 많이 짓는 애들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분갈이를 이렇게 또 자주 안 해줘요, 창애들을. 그래서 오랫동안 화분에, 그 화분에서 2-3년 넘게, 아니면 잎꽂이가 계속 4년, 그 제가 립스틱 잎꽂이 돼서 키운 애 보여줬잖아요. 그 화분에서 한 4년 계속 크고 있어요. 그래갖고 근데도 성장이 제일 빨라요, 걔가. 그래서 새끼가 오히려 자구도 내고 꽃대도 제일 먼저 냈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어미들보다 이제 먼저 한 4년, 4-5년 먼저 들어온 애들보다 걔가 성장이 더 빠르고. 그래서 꽃대도 올리고 자구도 내서 깜짝 놀랐는데, 요번에 얼굴이 좀 탔어요, 걔가. 4년 동안 안 탔는데 올해 처음으로 거리대 그 3월 1일 날,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3월 1일 날 눈비를 맞고 나서 애들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많이 타더라고요. 보니까 2월 달에 내놨을 때 안 탔는데 3월 달에 갑자기, 3월 1일 날 눈비를 맞고 뭔가 이상했었는데, 그게 냉해를 입고 나서 애들이 화상이, 냉해를 입고 나서 이렇게 타는 건지, 아니면 그 빗물이 그 증발하면서 이제 반사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래서 이제 겨울 동안 많이 약해져 있고 수분 함량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타는 것인지, 작년에는 안 타서 올해는 그냥 또 미세먼지도 많고 그래갖고 그냥 무사히 넘기겠지. 뭐 탄 적이 없으니까, 한여름도 아니고 봄에 애들이 휘쭈구리 해져도 이렇게 막 티날 정도로 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올겨울 그 겨울에 너무 추워갖고 베란다도 아닌 거실 안에 뒀던 애들이 많이 약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탔답니다. 그래갖고 제가 탄 애들을 자세히 안 보여줬는데, 자세히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 탄 애들을 좀 많이 들여놨어요. 그리고 그 자구, 그 잎꽂이로 키웠던 그 립스틱도, 새끼도 제가 이제 들여놨었는데 비 맞고 들여놨어요. 보니까 그 비 맞고 나서 그때는 탔는지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탔더라고요, 얼굴이. 오늘 이렇게 슬쩍 이렇게 땅에 있는 애들 보니까 얼굴이 탔어요. 그래갖고 그게 3월 1일 날 냉해를 입은 건지 햇빛을 탄 건지 알쏭달쏭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육이를 제가 보여드렸죠. 오늘 이벤트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벤트를 안 할까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저번에 흙 나는 이벤트에 분명히 흙 나눔 할 때 댓글 많이 달아주신 분 두 명에다가 추첨 기기를 추첨해갖고 두 명을 뽑는다 얘기를 했는데, 댓글에 뜬금없이 이제, 아니 뭐 구독자가 바보도 아니고 댓글 순으로 뽑을 거면 왜 뽑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그 댓글을 남겼어요. 그래갖고 내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뽑았고, 뭐 댓글 순 두 명 뽑고 추천해서 두 명 뽑는 건데 절반 절반 해갖고. 왜 그러냐면 거진 이렇게 추천해서 뽑으면 저희 그 오래된 그 구독자, 그 댓글을 많이 써주신 구독자가 거진 안 뽑혀요. 그래갖고 제가 임의대로 이제
그래갖고 아무래도 저는 그래도 댓글을 많이 써주고 잘해줬던 분을 뽑아주고 싶겠죠. 그래갖고 그 얘기를 이제 댓글 그 많은 순으로 갖고 2명 기기로 2명 뽑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 분이 그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싫어하고 구독만 그 싫어하고 구독은 뭐라 그랬더라? 구독은 왜 하고 좋아요는 왜 누르냐고. 아니 그리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하면 도움을 많이 주잖아요. 이거를 제가 이벤트만 늘 하려고 제가 사실 보면 이벤트 영상이 사실 조회수가 제일 낮아요. 그래갖고 할까 말까 고민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는 고마워서 이벤트를 이제 하는 건데 잠깐 그 댓글을 보고 나서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뭐 그분 때문에 제가 뭐 제 뭐 감정을 좌우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스포클로 얘가 사실 제가 흥 나눔을 하고 그 택배 박스를 제가 이제 좀 모아놔요. 이제 이벤트를 간간히 하니까 택배 박스를 재활용하는데 택배 박스 이제 포장을 하려고 택배 박스를 이렇게 간추리다 보니까 작은 박스에서 휴지 덩어리가 하나가 떨어지는 거야. 휴지 덩어리가. 그래서 왜 휴지 덩어리가 떨어졌는데 묵직한 거야. 펼쳐보니까 얘가 그 안에서 2월달에 제가 선물 받은 아이고 6개 2개는 이벤트 나가고 내 아이는 제가 갖고 이렇게 2개는 제가 이렇게 3개를 신고 하나를 깜빡했나 봐요. 그래서 한 아이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갖고 2월 15일날 제가 심어주긴 했는데 3월 15일에 심어주긴 했는데 얘를 지금 제가 내가 키울까 말까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이벤트를 제가 이제 한다고 했으니까 그 3월 때 이벤트를 한다고 했으니까 얘를 지금 이벤트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에 블랙킹을 써 그 영상에 지금 영상에 블랙킹을 써주신 분 한해서 추첨을 해갖고 한 분이에요. 예, 하나가 우연찮게 네, 중급입니다. 그러니까 손 세 마디 정도 되신다고 보면 돼요. 손 세 마디 이렇게 크기 아시죠? 이렇게 블랙킹 요 아이를 갖고 일주일 뒤에 추천을 할까 합니다. 일주일 뒤에 이렇게 갖고 그래서 이벤트만 하고 막 이렇게 나는 영상에 이렇게 정보를 주는데 이 영상에 정보를 받지 않고 이벤트만 들어오실 것 같으면 영상에 이 영상이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싫어야만 누를 거라고 앞에 얘기하는데 아니 제 영상을 이렇게 싫어하면 안 보시면 되지 보면서 누르는 거는 무슨 심볼까요? 저는 다육이를 키우면서 제가 되게 얻은 거는 많아요. 얘네들한테 힐링이 많이 되고 심적으로 좋은 저기 식물을 키우면서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뉴스에도 이상한 그 뉴스도 제가 이제 식물 그 뭐라 그럴까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데 식물을 남의 거를 훔쳐가시는 분을 봤거든요. 화분 채로 들고 가서 아니 그렇게 해서 식물을 키우면 힐링이 될까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기분이 나쁠 정도로 이렇게 힐링 막 이렇게 남한테 언성을 그렇게 줘갖고 식물을 키우면서 기분이 좋을까 그래서 그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뭐라 그럴까 그렇게 좋아요 안 눌러도 되고 뭐 싫어요 누르는 거는 본인 생각이지만 영상을 볼 때마다 싫어야만 누를 거야 이렇게 댓글을 다는 거는 무슨 심볼까요? 제가 그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래갖고 이벤트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뭐 이벤트를 하고 안 하고는 뭐 잠깐 제가 마음은 흔들렸지만 그분 때문에 잠깐 흔들렸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벤트만 들어올 것 같으면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저는 영상을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지 영상을 한번 보는데 뭐 1원이라고 얘기를 들어보셨죠. 그것도 CF를 봐야 1원인데 진짜 뭐 그거 얼마나 본다고 그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가끔 가다가 제가 그 유튜버를 시작하면서 이상한 그 좀 사람들 구독자님들을 경험을 했었는데요. 뭐라 그럴까 뒷목을 잡는다는 분들도 몇 명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이렇게 도움을 많이 줬어요. 이게 이제 유튜버 하게끔 이제 구독자님들이 이제 많이 하고 영상 올리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갖고 올렸는데 그때 되게 2018년도에 많은 그 유튜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와서 제 영상에 꽃보다 다행이 때문에 제가 유튜버 뭐 청취를 했습니다. 고마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몰래 이제 영상 보고 이제 올리는 법을 배워갖고 이제 몰래 이제 독자서 이제 올리 뭐 그런 거는 뭐 상관이 없어요. 뭐 올리시는 거 자기 하는데 이 영상 편집을 너무 똑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제가 뒷목을 한번 잡고 영상 올리는 거를 다 내렸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게 내용이 비슷하다 보고 겹치다 보고 뭐 찰흙화분도 제가 그래서 안 만들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페트병으로 넘어갔는데 그래서 뒷목을 한번 이렇게 잡은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 구독자님들이 다 뭐라 그럴까 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유튜버님들한테 이제 간혹 들어보신 뭐 얘기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근데 저는 이제 그 며칠 전에 그 이벤트를 하고 나서 그 구독자님이 저한테 뭐 싫어요만 계속 누르고 아니 뭐 이벤트 제가 뭐 바보입니까? 뭐 그 두 명 분명히 제가 댓글 순으로 뽑는다고 영상을 제대로 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영상을 제대로 보시지도 않고 이벤트만 들어와서 참가하고 그런 댓글을 남기신 것 같은데 이벤트 영상을 제대로 보고 댓글을 남겨주셔야 되는데 제가 분명히 두 분은 댓글 순으로 뽑고 두 명은 기기로 뽑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원성을 막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첫 댓글을 하시고 그분이 딱 한 분 있었어요. 싫어요 누른 분이. 그러고 나서 몇 분 계시긴 했는데 계속 이제 앞으로 싫어요만 누를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싫어요 누르는 거는 뭐 본인 선택인데 저는 제 영상을 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채널도 많은데 굳이 그렇게 들어와서 보면서 내 기분을 상할 정도로 이렇게 자기 감정 제가 일단 싫어요 누른다 그러면 얼마나 싫어서 싫어요 누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영상을 보면서 기분이 좋을까요? 자기 기분 나빠가면서 그렇게 영상을 보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 얘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 꼭 얘기를 한 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남겼습니다. 여러분 굳이 제가 이제 싫어서 보시는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채널도 많은데 그러면 다른 채널도 유튜버 그 뭐 다육이 채널도 많고 가서서 보시면 됩니다. 굳이 싫어하면서 나 싫은데 하면서 싫어요 누르면서까지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다육이고요. 블랙킹 이벤트는 한 분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까지 꼭 이벤트에 블랙킹을 써 주셔야만 이벤트 참여가 되고 그리고 이벤트 당첨이 돼도 그 댓글에 그 이벤트 추첨 댓글에 꼭 댓글을 남겨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 이제 보시는 분들이 그 댓글을 확인을 하거든요. 이벤트 댓글 당첨되신 분들이 댓글을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댓글을 좀 달아주셔야지 상품이 나갑니다. 이게 딸랑 이제 이벤트 당첨이 되시고 그 이메일에만 댓글을 남겨주시면 앞으로는 상품을 안 줄 거예요.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당첨되는 댓글에 댓글을 짧게라도 남겨주셔요. 왜 그러냐면 동명이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제 나의 그 동그란 그 사진에 그 이름이 아니면 그림이 틀리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예전에 이벤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동명이인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오히려 당첨이 안 되는 분이 먼저 댓글을 다시고 이메일 주소를 남기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늦게 다신 분이 당첨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꼭 당첨된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셔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꼭 보다 다르겠습니다. 블랙킹을 꼭 써주셔야 되고 이번 주 일주일 동안 한 분입니다. 빠이빠이.